그런가 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1인 시위라는 또 단어가 떠올라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라는 요구였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검찰 불신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발표된 파격적인 인사 내용에는 죄송합니다. 어제는 파격적인 인사 발표로 검찰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검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또이 현장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또 있다면서요? 그 대변인 브리핑을 계속 듣는데 그 부분도 좀 다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변인들의 존칭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몸 컨디션과 관련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직기강 비서관의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관례상 공식 석상에서도 대통령의 존칭을 썼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낮추고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낮은 청와대를 말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뭐또 출입할 때뭐 기초도 달고 출근도 달고 그랬는데 괜히 쓸데없는 그런 뭐 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는데요. 어제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었는데, 지난 정부와 달리 참석자들이 따로 이름표를 달지 않게 했고, 이례적으로 먼저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대통령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사실은 임명 전후에 줄줄이 지금 수뇌부들이 속보를 내고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 지검장, 그다음 대검 차장검사까지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이렇게 사표를 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사표 낸 사람들이 다 16기, 18기, 19기, 20기입니다. 제가 이 기수를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 검사가 23기입니다. 그렇죠. 전임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18기예요. 다섯 기수를 건너뛰었는데 이 다섯 기수가 가지고 있는 검찰 레벨 상징적 의미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오 이런 지금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또 재미있는 일이 자 보면은 중앙지검장 산하에 차장검사가 3명이 있는데 그렇죠. 중앙지검장이 23기입니다. 그럼 지금 1차장 노승건 차장이 21기예요. 아, 2년 선배네요. 예, 2년 후배가 선배로 네. 선임으로 올라간 거고 2차장 검사가 23기 동기입니다. 네. 그 3차장 검사 이동열 검사가 22기입니다. 선배가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 어떻게 이분 어떻게 할까? 내가 사표를 내야 되나? 혹은 그냥 있으면서 보통 있으면 이제 고검으로 또 발령이 나거든요, 예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에도 또 기소 혼란이 있을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을 하는 거는 좋고, 다섯 기수를 건너뛴 인사가 파격이다라는 말도 하면서 일각에서는 파격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파격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 하는 거 좋은데 그동안에 이제 내려왔던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는 방법의 개혁이면 몰라도 너무 많은 거를 건너뛴 거 아니냐라는 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내에 검사장이라고 하면 보통 차관급을 그렇죠. 이야기하거든요. 검사장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장이 한 8명 정도 네.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지검장은 임명되기 전까지는 검사장이 아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검사로 승진을 하면서 서울 원래 고검장급이 맞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 됐거든요. 네. 어디 발표를 보시면 중앙지검장을 이제 고검장급에서 지금 그 검사장급으로 낮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산술적으로 막 계속 그동안의 검찰 문화를 계산해 보면 본인과 윗사람이 자기의 지휘선상에 오게 되면 아랫사람이 지휘선상에 오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퇴를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이야기를 하면 결국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이 됨으로 해서 지금 50여 명에 달하는 검사장, 네. 그다음 여섯 명의 고검장, 이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자기의 거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여 개 이상의 지금 차관급이 지금 공석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올라와야 되는 검사장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승진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지금 두 가지로 분위기가 갈라지는 거죠. 네. 이 검사 그 고위 이제 검찰 임원들은 지금 진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는 부장급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의 길이 열렸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검찰 인사는 파격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또 글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네. 글을 올린 건데 좀 긴 글인데 이제 요약을 하면 네. 보통 이제 검찰 내부 인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공석인 상태에서 과연 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의 일, 그리고 이번 인사 제청은 그럼 누가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댓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는 뭐 반대 여론도 있고 네. 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번에는 검찰 기수를 흔든 것 말고도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고검장급이었지만 대통령은 지검장급으로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검장 바로 있는 1차장은 고검장급입니다. 네. 그럼 고검장급이었던 1차장의 기수 변화도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검장으로 거기도 내려야 되고. 네. 이게 검찰의 뭐 단순히 기수를 바꾸는 문제뿐 아니라 기본 골격 구조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무장관이 없고 대행 체제로 왔으니까 이거 제대로 한 거냐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완규 지청장은 뭐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면 네. 2003년도 우리가 참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네. 그때 이제 그 대검 그 검사로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서 당시에 있던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또 강하게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검사 임명장의 바로 밑에는 보면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검사라는 게 어떤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 검사의 어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제청권 행사했느냐에 대한 이제 여부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사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중립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의 독립성.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금 현재 이창재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이 네. 또 사임을 했어요. 네. 근데 청와대 설명으로는 사임하기 전에 제청을 해서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인사 자체를 너무 청와대에서 그냥 내려찍기로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절차적 문제.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이완규 지청장. 혹시 이분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거로 2003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은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하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혁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개혁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본 검찰은 그 국민 신뢰도가 1위입니다. 네.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권력의 신혈을 쌓아 일본 검찰에 대해 그만하시고요. 노무현과 강금실 문재인 등등이 여러 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검찰 수뇌부에 인사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검찰총장, 공장과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 하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네,
2003년들의 검사들과의 대화. 저게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되는 그 화면이었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이완규 지청장이 당시 평검사 대표로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맞짱 토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발표 이번에 그 내부 통신만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자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와 규정들을 지켜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인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정치검찰에 대한 그 문제제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한쪽에서는 제도개선,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는 순간 정치권과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영향을 계속 행사하는 순간 검찰은 정치 검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그 윤석열 검사 이걸 통해서 하나의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부터는 좀 절차와 과정들을 좀 투명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이완규 지청장의 문제 제기를 의식했는지 청와대에서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권도 가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죠. 홍준표 전 지사 지금 이런 글을 남겼는데 청와대가 위법한 절차로 인사를 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 지시하고 미국 같으면 탄핵감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뭐 사법방해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홍준표 전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일단 위법한 절차로 인사를 했다라는 걸 물론 뭐 어떤 절차적인 지금 아까 이완규 지금 지정장 이야기했듯이 과연 법무장관이 제청을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어떤 절차적 문제는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밟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그렇고 지금 문제는 이제 다시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를 지시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자체가 재수사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대통령을 본다면 이제 전체 어떤 국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수사를 간섭하는 행위보다는 포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왜냐하면 수사기간이 이제 특검에서 연장이 안 되고 이제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병우 문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다라는 지적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다시 한번 되살펴봐라 이런 어떤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판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지금 이야기했던 당시에 검찰의 어떤 이 수사를 어떻게 이제 과연 이 과정이 했는가 또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덮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금의 어떤 미진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대통령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저걸 가지고 뭐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하라 이런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게 이제 2003년의 모습도 봤는데 당시도 지금이랑 비슷해요. 네. 비검찰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보다 한참 나이가 어렸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네. 발탁. 그때 뭐 겁난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강도는 어떨까요? 검찰 내부가. 그때 당시가 이제 지검장, 고검장 4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가장 막내기억이었던 정상명 당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차관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갑자기 기수가 확 뛰어버리니까 검사들이 검찰의 조직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검사의 대화까지 이어진 건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인 뭐 의견이 좀 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었고 자기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들과 이렇게 뭐 생중계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활발 타오르게 하는 어떤 90점을 또 제공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인터넷 매체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더 팩트라는 네. 인터넷 매체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영렬 전 지검장이
참 음주를 네. 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지금 사진인데 그 지금 이제 뭐 돈봉투 파티다 뭐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여진 지금 수사팀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돈봉투가 왔다라는 문제 갖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사가 발령이 난 이후에 한밤에 이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드셨던 걸로 지금 보여져요. 사진만 봐서는. 그리고 이제 자정 무렵에 기가하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된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영렬 지검장, 전 지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뭐 본인이 갑작스럽게 정말 지검장에서 뭐 자기 검찰총장까지 거론됐던 분이 그 술자리 하나로 해서 지금 이제 인사에 좌천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좀 이제 그 마음도 심란하고 해서 저녁에 술자리를 뭐 드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것까지 우리가 좀 취재를 해야 될까라는 네. 그런 또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삶 그동안에 검찰 속에서 쭉 해왔고 근데 그 자리 한 자리 때문에 결국 이제 사실은 이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맡으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그래도 무난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술자리 한 자리로 너무 과도한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본인의 억울함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강골검사 윤석열 지검장 뭐 승진을 했어도 그렇죠. 마냥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뭐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인사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의 위상에 보면 사실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그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과 오해 소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절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검찰총장도 지금 부재 상황이고 검찰 내부의 그 수뇌부들이 지금 다 공석인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이 거의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정도 수준의 위상을 현재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